예, 앞에 저의 플래시 라이트가 부착된 그러한 멀티툴이 한 다섯 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저께인가요? 저희 구독자님이신 맹구님께서 이 빅토리녹스 헌츠맨 라이트에 여기 플래시 라이트의 그 밝기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마침 좀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좌측부터요. 요거는 스위스 라이트라는 제품이고요. 예, 빅토리녹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빅토리녹스 미드나잇 미니챔프. 미니챔프 제품에 플래시 라이트가 포함된 그러한 제품이 되겠고요. 이 제품은 빅토리녹스 헌츠맨 라이트. 예, 그리고 요 제품은요. 이 포켓 샤프너로 유명한 스미스사의 서바이벌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LED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보 8 플러스라는 멀티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예, 원래 플래시 라이트 제품에 이렇게 나이프가 하나 포함돼서 제가 예전에 멀티툴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 제품 플래시 라이트 성능은 가장 좋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헌츠맨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지금 새로 새 배터리로 교체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은 안 했는데 배터리가 자동으로 좀 많이 방전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제가 새 배터리가 없어서 정확한 지금 배터리가 좀 많이 방전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정확한 밝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떤 제가 저희 집 불을 다 끄고 테스트를 할 건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고 그리고 옛날에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옛날 외국 영화 블레어 위치였던가요? 그런 영화 이 1인칭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일종의 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아서 조금 으시시하기도 합니다. 예, 깜깜하고 좀 음침한 분위기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이 스위스 라이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CR 1130 배터리 한계가 들어가겠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을 끄겠고요. 예, 불을 껐는데요. 하도 깜깜해서 버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지금 저도 헤매고 있는데 예. 스위스 라이트 제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요 스위스 라이트는요. 요즘은 제가 흰색 그냥 저기 형광등처럼 백색 LED 라이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좀 구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이렇게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뭔가 비추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예, 한요 정도의 밝기. 예, 제가 카메라를 한번 들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비출 수 있는지. 예, 지금 제가 한 2m 정도 거리인데, 예, 전혀 못 느끼시겠죠? 예, 제가 정면에다 비추고 있는데, 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닥에다 대면, 예, 바닥에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가까이 했을 때요 정도, 약 지금 한 40cm? 그 정도 거리인데요. 요 정도만 좀 뭔가 식별할 정도로 그러한 밝기인 것 같아요.
스위스 라이트는 이 적색 라이트라 적색이라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요 미드나잇 미니 챔프는요 요거는 그래도 좀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미드나잇 미니 챔프고요. 예, 미드나잇 미니 챔프를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들고 테스트를 예, 이거는 그래도 좀 밝은 편이에요. 예, 제가 점점 거리를 예, 제 진열장도 보이고요. 지금 한 2m 정도 되는데 무난합니다. 예, 라이트 사이즈는 작어도 여기에는요 1130 건전지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래도 꽤 밝은 그러한 편입니다. 좀 멀리 예, 어우 예, 상당히 먼 거리까지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요. 예. 예, 여기에 저희 강아지가 자고 있는데, 예, 강아지도 지금 한 1.5m 그 정도에 있는데요. 예, 상당히 밝습니다. 카메라 상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 육안으로는 저희 집 현관문도 보이고요. 제 진열장. 예, 진열장도 잘 보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일상생활에 진짜 깜깜하고 어디에 갇혔거나 할때 탈출할 정도는 될것 같아요. 예. 예, 바로 앞에 비추면 당연히 이 정도로 잘 보입니다. 예, 미드나잇 미니 챔프, 그래도 크기에 비해서 성능이 참 괜찮고요. 그리고 맹구님이 궁금해하시던 빅토리녹스 헌츠맨 라이트. 이 제품은 1125, 1225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방금 새 건전지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불을 끄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츠맨 라이트가 되겠고요. 예, 건전지가 두개 들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까 미드나잇 미니 챔프보다는 훨씬 밝고, 그리고, 더 멀리 비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방팔방. 예. 바닥에도 이렇게 잘 비추고요. 예, 이렇게 벽도 잘 비춰집니다. 예, 상당히 먼 거리까지 비춰주고요. 예, 잠자고 있는 저희 강아지. 예. 예, 바닥도 잘 비추고요. 예, 지금 거리는, 약 3m 정도? 3m 정도 되는데요. 예, 이렇게 3m 정도 거리까지는, 화면상으로는 깜깜해 보이시겠지만요. 육안으로는 식별이 다 가능하거든요. 예, 이 정도. 예, 전혀. 깜깜하다가도 비추면 요 정도. 지금 약 3m 정도 거리인데, 헌츠맨 라이트는 요 정도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는 이렇게 아주 잘 비춰지고요. 예. 갑자기 어디에 갇혔거나 했을 때, 깜깜한 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조도가 되겠습니다. 예, 요번에는요, 스미스 서바이벌 멀티툴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건전지도 제가 새로 교체를 못해줬고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밝기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테스트 하나 말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 밝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배터리가 새 거래도 별로 큰 별다른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아까 스위스 라이트 정도 밝아봐야 그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굉장히 아쉽네요. 예, 이건 신호 기능. 예, 이제 껐습니다. 예, 마지막 제품은요, 니보 8 플러스 제품인데요. 뭐, 이 제품은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일 밝을 때가 400루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보 8 플러스가 되겠고요. 예, 이거는 뭐, 아이고, 저희 강아지가 놀래서 깼네요. 미안하다. 예, 굉장히, 예, 광범위하게 비출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제일 약한 상태인지, 제일 밝은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제일 밝은, 예, 지금이 가장 밝은 상태입니다. 어우, 굉장히, 예, 멀리까지 우리 강아지도 이렇게 예, 어우, 굉장히 밝고요. 그럼 가장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둡게 했을 때, 예, 지금이 가장 어두운 밝기인데도요. 지금 약 지금 한 4m 정도 거리, 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밝습니다. 예. 원래 라이트기 때문에, 예, 카라나만 추가된, 나이프만 추가된 라이트기 때문에요. 다시 가장 밝게 해보겠습니다. 계속 누르면. 예, 이게 이제 400루멘이라는 얘기인데요. 어우, 굉장히 밝습니다. 이거 하나면은, 어우, 뭐, 야외 활동, 밤에도, 어우, 진짜 캠핑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에서 길을 잃을 일도 없겠고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요, 니보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전지식이 아닌 충전식이라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상시에 휴대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품인데요. 거기에다가 이 콤보 엣지형 나이프까지 이렇게 포함된, 예, 그러한 멋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가격도 뭐 2만 원이 채안 됐던가 2만 원 정도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보신 바와 같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성능은 이 니보 8 플러스 제품이 가장 우수했고요. 그 다음에 빅토리녹스 헌츠맨 라이트, 그 다음에 미드나잇 미니 챔프, 요 정도, 요세 제품은 아주 쓸만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 스위스 라이트는 조명이 적색이라, 예, 그 점이 굉장히 아쉽다 하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뭐요 제품은 배터리가 만약에 새 거였더라도 별로 그렇게 밝기가 밝지 않더라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